동네를 걷다 보면 저절로 발길이 가는 집이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 오, 이 오뎅 먹고 싶네요, 어머니. 예, 들어오세요. 들어가도 되죠? 예, 예. 네, 네. 뜨끈한 어묵탕 옹기에 끌려 들어간 떡볶이집. 안녕하세요. 사위요. 네. 오. 근데 이 잘생긴 외국인 사위가 멸치를 다듬고 있습니다. 어머니, 사위가 이렇게 멋있어요. 멋있어요? 어. 미남이죠. 네, 네, 미남이에요. 네. 키워도 만국어. 네. 한국말을 잘. 한국어. 아, 조금만. 예, 공부해요. 아. 지금 공부하는 중이래요. 네. 어디 미국에서 오셨어요?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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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탈리아 사람. 직장에 다니다가 유럽 여행 두 번 가더니 그냥. 아, 만났구나. 유럽 여행 가서. 뺏겼어요, 그래서. 야, 그럼 따님은 지금 와이프는 뭐예요? My wife is should be here soon, my wife. 지금 잠깐 뭐 사러 갔어요. 아, 여기 이제 오시는구나. 예, 예. 아, 아, 아. Short around. 5 minutes. Let's say. 앉으세요. 5분, 5분간. 5분까요? 5분에, 5분 안에 온다고요? 네. 이게 외국인 친구가 예. 멸치 똥을 떼고 있는 거 보니까 예. 참 재밌네. 딸 뺏겼다고 하셨는데 착한 사이 제대로 얻으셨네요. 손끝도 아주 야무집니다. 저렇게 참 찬찬한 거 보니까 성격도 굉장히 찬찬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같이 안 살아봐가지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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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알바하고 있습니다. 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저 막내딸 이렇게. 아, 그러면 언니 큰딸. 야. 아, 너무 영광입니다. 야, 그렇구나. 근데요. 어머님을 닮아서 그런지 다 이쁘시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행 갔다가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네. 근데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남자를 만났어. 감사합니다. 아, 그냥 그 눈빛이 그냥 사랑이 뚝뚝 떨어지네, 그냥. 저 바라보는 눈빛이. 네. 그죠? 아주 눈꽃이려요. 네. 나, 네. 네, 네, 네. Like, look here. 아무튼 여러분들 돌아다니세요. 그러면 저 아저씨는 뭐 하세요? 저요. 만 30년 됐어요. 아저씨는. 아. 85년도 됐어요. 30년 넘었네. 우리 막내딸이 5살 때. 네. 어머니가 고생을 참 많이 하셨겠네요. 30년 넘게 혼자 사셨으면. 나이 서른에 혼자 돼 자식 셋을 키운 어머니의 세월. 얼마나 숨가빴을까요? 애들을 일단은 키워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일선에 나가서 뛰기 시작했죠. 뭐 안 해본 것 거의 없이 뭐 그 당시에는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뭐 햄버거도 구워서 팔아봤고 여러 가지 많이 했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애들도 힘들었고 이제 엄마가 이제 아빠 손길도 없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또 부재중이니까 이제 애들한테는 부족함이 많았죠. 또 나는 또 못해주니까 또 가슴 아픈 게 많았고. 떡볶이는 그 맵고도 짠 날들을 버틸 수 있게 해준 어머니의 인생 미천입니다. 딸들은 탈 없이 자라 엄마의 자랑거리가 됐고 어머니의 비법 레시피로 매콤 달달해진 떡볶이는 삼양동 아이들의 소울푸드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답니다. 여기 좋겠다. 자. 잘도 먹는다. 어머니 흐뭇하시죠? Offer him a tteokbokki. I'll take tteokbokki for him. 따로 드리라고 전화해요. 잘생긴 사이가 마음씨도 좋네요. 이왕이면 이 집의 메인 메뉴 떡볶이 정식 한 그릇 먹겠습니다. 군만두와 삶은 달걀 그리고 떡볶이에 손가락 김밥 한 줄이 올라가는 분식 종합 세트. 든든한 한 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자극적인 맛은 없는데 그냥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떡볶이 맛이랑 이게 보통 다른 집 가면 달고 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없네. 응? 이탈리아 사이 입맛도 사로잡았네요. Second mother for me, like they, I can see very active, work a lot, very hard, like, but always happy, always smiling. So I feel like, I wish I could communicate more with her. Like it's my fault. 한국어 공부해. 한국 네네 매일 한국어 공부할 거예요. 공부해야 돼요. 어머니. You look beautiful. 아름다우시다고. 고마워. 삼양동에는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떡볶이집이 있습니다.